언니도 알바로 약 팔았다 해서 왜 이렇게 약을 팔어?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강보조식품을 팔았습니다. 아, 여기도 그렇대요. 네. 마트에서 매대 약 파는 데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판매 판촉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 마트의 그 점장님이 네. 오셔가지고 자네 우리 마트에서 정직원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캐스팅이 됐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 제가 이미 앨범이 나왔던 상태여가지고 아 활동하면서도 됐고 네네 그래서 거절을 하고 이제 어떻게 팔았어요? 상아 씨는? 근데 그게 중요해요. 저는 약간 홈쇼핑 느낌으로다가 몰려들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안녕하십니까. 오늘만 오늘 단 하루만 단돈 9,900원에 무료 3병을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이 지나시면 이 가격에 요 제품 못 만나세요. 요 아이 오늘만 단돈 9,900원에 3병 드리고 있으니까요. 바로 와서 가져가세요. 아, 지금 10병 남았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연락이 급해지는 거예요. 선아 씨 또 별명이 또 있어요. 알바 몬스터. 아 맞아요. 제가 진짜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. 저도 자동차 매표소에서 표 주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. 그다음에 뭐 동선 안내 도우미라고 아파트 입주할 때 네. 이렇게 안내해주는 도우미 있어요. 그 도우미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입차 전시장. 에서 리셉션하고 아니, 근데 리셉션 이름도 되게 어렵다. 네, 그 네. 고객이 막 들어오잖아요. 막 따라가면서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혹시 저희 전시장에 찾으시는 직원 있으세요? 아, 없으세요? 혹시 보시는 차종이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하고 고객이랑 딜러랑 연결을 아 그런 연결을 해주는 네네. 그런 도우미도 있구나. 네네. 아, 그 처음 알았어요. 아니, 그러면은 되게 그런 보는 안목이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사러 왔다. 그렇죠. 아니면 그렇지, 그냥 그렇지. 이렇게 그냥,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. 좀 약간 네. 태도가 달라요. 이제 네. 사러 오시지 않은 분들, 그냥 네. 보러만 오신 분들 들어오실 때부터 약간 찝뿌찝뿌. 아, 들어가도 되나? 아, 안녕하세요. 그래서 제가 뭐 찾으시는 직원 있으세요?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냥 볼게요. 그냥 그렇지. 그냥 볼게요. 구경만 할게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. 아, 용희 씨 같은 분이고. 근데 이제 사러 오신 분들은 벌써 약간 달라요. 약간 어깨가 이렇게 펴져가지고. 자신 아, 여기 제일 높은 사람 좀 불러줘봐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연결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런 분들 바로바로 팍 사가세요. 그렇지. 그러면 네. 나 살 거니까 알아서 네. 알아서 대우해달라는 거 네, 대우해줘라. 그렇죠. 높은 사람 바로 연결해줘라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수입은 좀 어땠어요? 아, 근데 수입이 진짜 짭짤하더라고요. 네, 제 지금 버는 기준에 뭐 한 두 배 넘게 네.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되게 할 수 있었죠. 근데 아무래도 쟤는 꿈이 계속 가수고 이미 앨범이 나오고 이랬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럴 수밖에 없어요,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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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더 행복하잖아요. 지금 훨씬 행복해. 돈은 네. 없지만. 네.